2025 영동 세계 고각 엑스포 유치기원 범군민 결의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김진석 영동 부군수님께서 국악 엑스포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유치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주요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동군은 우리나라 3대 악성 중 한 분이신 난계 박연 선생님의 탄생지로 선생님의 업적과 어를 기리고자 1965년부터 난계 해돌제 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난계 국악 축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난계 국악단 운영, 난계 국악 박물관, 국악 체험촌 등 국악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제50회 난계 국악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후 국악 엑스포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태동되었고 2018년 관련 사업 벤치마킹 등 본격적인 검토와 공론화를 통해 국악 엑스포를 주요 사업 대상으로 의제하였습니다. 2019년 5월 세계 국악 엑스포 추진 계획안을 수립하여 국악 엑스포의 개최 필요성을 제기함은 물론 추진 시기와 장소를 정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듬해 2020년 1월 우리 영동군의 국악 엑스포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충청북도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국악 엑스포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같은 해 5월 29일부터 2021년 3월 11일까지 2025 영동 세계국악 엑스포 기본 구상 연구역을 실시하고 그 연구역의 일환으로 2020년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국악 엑스포에 대한 군민 인식도 설문조사도 실시하여 엑스포 개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실시한 2025 영동 세계국악 엑스포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 결과 영동 군민 70.3%가 엑스포 개최 필요성에 대해 동감하셨고 전 국민 76.3%가 국악산업 발전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인정을 하였습니다. 2022년 1월 2025 영동 세계국악 엑스포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하였고 2022년 9월 박덕흠 국회의원님과 김영환 지사님께 재차 지원해줄 것을 요청드려 엑스포 유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확실한 지원 약속을 확답받았습니다. 박덕흠 의원님과 김영환 지사님의 확실한 후원 속에 우리 군은 엑스포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2022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회의원님들께도 요청을 드렸고 2022년 11월 8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조정 과정을 거쳐 11월 30일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30일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우리 영동 군민들의 염원과 충청북도의 지지를 담은 2025 영동 세계국악 엑스포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기획재정부로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대외 협력 업무를 강화하여 문체부 소속 기관인 국립국악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예술경연지원센터 그리고 한국국악협회 등 국악 관련 기관 단체에 결속을 다졌고 엑스포 유치 기원 부목 조성을 위해 2023년 해맞이 행사와 대보름맞이 달치 태우기 등 대규모 군집 행사에 엑스포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2월 1일부터는 2025 영동 세계국악 엑스포 유치 기원 챌린지 홍보를 통해 정영철 군수님을 비롯한 2천여 명의 각계 각층의 저명들의 인사를 참여 등을 통해 전 도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성원과 지원 속에 2023년 2월 마침내 영동 세계국악 엑스포가 기재부 자체 심사에서 국제행사 심사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큰 함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재부의 등급심사를 통한 최종 결정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6월 말까지 기재부 외부평가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정책성 등급 심사를 진행 중이고 등급 심사를 위한 전 국민 설문조사가 5월까지 실시될 예정이오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적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와 우리 영동군도 6월 말까지 사활을 걸고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영동군 역사 이래 최초이자 가장 큰 국제행사를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는 굳은 신념으로 오늘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기원 범국민결의대회를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를 위한 주요 경과 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명종 난계기념사업회 이사장님께서 대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관단체 회원 여러분, 특히 우동삭 상모농 회장님을 비롯한 시오프아시아 세계 각국 회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너무나도 뜻깊은 행사를 가지게 되어 격양되고 마음이 뜨겁습니다. 특히 제20회 영동 국민의 날을 기념하고 국악엑스포 유치 기원 범국민 결의대회가 시오프아시아 세계 각국 회원님들이 참석해 주신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기관 사회단체 회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많은 애를 써주신 정영철 영동군수님, 박덕흠 국회의원님, 이승주 영동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 의원님, 그리고 각 기관 사회단체 회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오프 아시아 세계 각국 회원님 여러분, 2025 영동 세계국악 엑스포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한국 전통 국악 분야의 메카 이벤트로 국악의 세계화와 대중화를 실현하고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국제 행사입니다. 국악 엑스포를 통해 다양한 사람, 문화 등이 서로 어우러져 전 세계인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 세계 30여 국가에서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국악이 가진 미래의 가치와 국악 산업이 발전 가능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악 엑스포 유치를 통해 우리 영동군을 세계적인 음악 도시로 조성하고 지역 경제와 군영 발전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미래의 가치와 더 나은 삶을 위해 지금 우리 군은 여기 계신 모든 국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필요합니다. 2025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유치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가능하시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의 모든 뜨거운 함성과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유치 파이팅! 파이팅! 2025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유치 파이팅! 파이팅! 2025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유치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영철 영동 군수님께서 격려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관, 단체, 임직원, 회원 여러분, 특히 우돔삭 상문원 회장님을 비롯한 시오프 아시아 세계 각국 회원님 여러분, 오늘 영동 국민의 날을 맞아 2025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유치기원 범국민결의대회가 많은 국민들과 세계 각국의 회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세업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엑스포를 향한 영혼을 위해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해맞이 행사와 대보름 탈집 태우기 행사 등 대규모 군집 행사에 많은 기관 사회단체 회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셨고 특히 국악엑스포 챌린지 홍보에 각계각층 2천여 명의 저명 인사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금까지 많은 애를 써주신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덕흥 정보위원장님과 박명종 단계기정사업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 사회단체 회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각 기관 단체 임직원 및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오프 아시아 퍼시픽 각국 회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정말 경이롭고 놀라운 우리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확고한 의지와 염원을 보면서 가슴이 북돋아치며 뭉클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국악은 말대로 국악과 민족 정신문화의 수산으로서 국악적 차원의 보존, 계승, 그리고 육성이 필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저는 국악엑스포 유치를 통해 충북 영동군을 국악문화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문화산업 발전과 전통문화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으로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이라는 타이틀을 타개하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영동군은 나아갈 길은 분명히 명확하고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약속드립니다. 국악엑스포 개최는 목적이 아니라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군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미래의 가치에 대한 지향점입니다. 우리 영동군을 세계적인 국악의 도시로 발전시켜 관광객 유치와 소득 창출, 그리고 활력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영동군으로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각 기관단체 임직원 및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오프 아시아 세계 각국 회원 여러분, 2025 영동 세계 국악엑스포 유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확고한 의지와 염원을 담아 저 정영철이 국민들과 함께 희망찬 영동 창조의 주역으로서 영동의 새 역사를 써내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뜨거운 함성과 힘찬 박수로 국악엑스포 유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영동 세계 국악엑스포 유치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시며 국회 전보위원장이신 박덕흠 국회의원님께서 치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영동군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많은 우리 영동군민들이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저도 2025년도 영동세계 국악엑스포를 확실하게 우리 영동군에서 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영동군이 10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영동군수님과 같이 함께 손을 잡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앞서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화이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다 같이 함께 크게 화이팅 해주십시오. 2025년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20회 영동 군민의 날을 맞아요. 2025년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유치 기원 촉구대회를 우리 영동 군민과 함께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동안 한 2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동안 영동 군민들이 더 많은 성원과 열렬한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영동군 영동 국악엑스포 유치 촉구를 하면서 그 마무리하겠습니다.
2025년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유치 기원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동삭 산문홍 CFO 아시아 퍼스픽 섹터 회장님께서 CFO 아시아 퍼스픽 회원국을 대표해 2025 영동 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추진을 위한 엑스포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영동군 CFO 아시아 퍼시픽 섹터 2025 영동 세계국악 엑스포 지원 성명서. CFO 아시아 퍼시픽 섹터는 대한민국 영동군을 방문하여 우호적인 협의에 따라 2025 영동 세계국악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추진을 위해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지원 성명서를 체결하기로 서명한다. 1. CFO 아시아 퍼시픽 섹터 회원국은 CFO 코리아를 통해 2025 영동 세계국악 엑스포 개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한다. 2. 대한민국 영동군은 CFO 코리아와 협력하여 CFO 아시아 섹터 회원국과 공동 이익을 위해 세계 민속예술단체들과의 상호 교류를 지원하고 CFO 아시아 퍼시픽 섹터 회원국은 대한민국 영동군과 지속적으로 세계 전통 문화예술을 교류하고 민속예술축제를 통하여 우회와 상호 간 이해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협력한다. 3. 위 내용에 관한 사항은 CFO 아시아 퍼시픽 섹터 회의에 참가한 국가 모두가 동의하고 지지한다. 참가국 태국, 튀르키예, 일본, 대만, 인도, 타이티, 말레이시아, 중국, 키르기스탄,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Thank you. I wish you best luck.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감사합니다. 방금 전 충전북도 김영환 지사님의 축전이 도착했습니다. 사회자인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를 위한 봉군민 결의대회를 164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국악은 영동군민들 삶의 위로이자 영동군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영동군 발전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4만 5천여 명의 영동군민의 하나 된 외침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전달되기 바라며 반드시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26일 충전북도지사 김영환. 다음은 서민석 남계기념사회 사무국장께서 결의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 결의문. 최근 영동군은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로 인해 5만 명이 붕괴되었고 특히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역 경제는 국민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동군은 3대 악성 중 한 분이신 남계 박연 선생님의 업적과 어를 기려 국악이라는 지역 자원을 특화시켰고 특히 매년 남계 국악 축제 개최와 국악 체험촌 등 국악 관련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국악의 세계화와 대중화로 충북 영동군을 국악문화사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를 통해 정부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영동의 미래 먹거리를 구축함은 물론 우리 영동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가 반드시 유치되기를 희망하면서 4만 5천 국민의 결연한 의지를 하나로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4만 5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우리 영동군의 신성장 동력원인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를 촉구한다. 하나,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한국의 문화유산 계승 보장하는 2025 영동세계문화엑스포 유치를 거듭 촉구한다! 촉구한다! 2023년 5월 26일
만개 기념사업회 회원 및 4만 5천 국민 일동. 다음은 구호 제창을 위해 김국기 도의원님, 백승원 문화원장님, 강영곤, 한소원 용동건설실장님을 단상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한 분 한 분 구호를 선창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그에 따라 답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국기 도의원님부터 호명된 순으로 구호를 제창하시겠습니다. 2025 국악 엑스포를 영동으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동문화원장 백승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유치에 대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2025년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유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같이 힘을 모아 우리 영동군의 신성장 동력원인 2025 영동 세계국악엑스포를 유치를 촉구하면서 구호제창을 하겠습니다. 제가 2025 영동 세계국악엑스포를 선창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유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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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2025 영동 세계국악엑스포를 유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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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수원 영동양수건설소장 강영곤입니다. 예, 저는 영동에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여기 와서 영동군의 작지만 강한 면모를 보았고 특히 영동 군민의 저력을 보았습니다. 저는 영동 세계국악엑스포를 반드시 유치하는 것에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유치를 통해 영동군이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염원하는 2025 영동 세계국악엑스포를 유치를 촉구하면서 구호제창을 하겠습니다. 제가 국악엑스포 유치를 선창하면 여러분께서는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세 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국악엑스포 유치를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다시 한번 국악엑스포 유치 파이팅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결의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국악엑스포 유치 파이팅! 파이팅!